안녕하세요. 이성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바일 컨텐츠 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는 주요 CEO분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 내용입니다. 어제 그 미디어 심화 세션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피키캐스트의 장윤석 대표님, 저기 메이커스의 우상범 대표님, 그리고 도티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샌드박스의 나혜선님, 그다음에 네오터치 포인트의 김경달 대표님, 그다음에 연합뉴스의 한은희 박사님, 그리고 비디오 빌리지의 조윤아 대표님과 SKT의 조영신 박사님이 함께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단상에는 이제 저 혼자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지난번 그동안의 논의를 잘 전달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 관객석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괜찮으시면 지난 3개월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본인들의 현장의 경험과 미래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나눠주신 그분들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미디어 시장 쪽에서 모바일 컨텐츠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바일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벌써 어느 단말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 50% 이상의 사람들이 모바일 퍼스트를 선택했고요. 그 당시에 텔레비전은 한 33% 정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닐슨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 나왔던 것처럼 3시간 48분으로 모바일 기기의 이용 시간이 텔레비전 시간을 앞서 있습니다. 사업자 기반이 되는 이용자 규모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주 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한 1370만 정도 되고 IP텔레비전이 1100만, 위성방송이 한 300만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2800만 정도가 유료방송 구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OTT 사업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브랜드들이 있죠. 티빙도 있고 북도 있고 에브리온도 있고 IPTV 3사의 앱도 있고 그리고 포털 사업자, 그다음에 유명한 SNS인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 1.8억 명 정도의 구독자들이 OTT를 통해서 모바일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이 모바일 쪽에서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그 존재감은 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시장이 있고 기존 사업자들이 그 시장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이커 스튜디오라든지 어썸뉴스 TV, 풀스크린 이런 사업자들이 이 모바일 컨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피키캐스트, 트레저헌터, 메이커스, 네오터치 포인트, 샌드박스, 비디오 빌리지 등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규모, 시장도 형성이 돼 있고 사업자들도 이 시장에 있는데 이러한 컨텐츠 유통을 조금 더 증폭시켜주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이러한 SNS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도 형성돼 있고 인프라도 형성돼 있는 이 시장에 기존 사업자가 큰 존재감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핏이 맞지 않다는 거죠. 기존의 문법이 모바일 문법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 바로 그 무엇인가가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 그 진입한 사업자들은 다른 그 스타트업들과 다르지 않게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천재 해커였고 지금은 스타트업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폴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 그 해커와 화가라는 책에 보면은 스타트업을 모기에 비유했습니다. 이 모기는 굉장히 좀 처량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이나 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한 보호 장비나 무기가 있지만 이 모기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목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중하죠. 무기의 목적이 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으로서 이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 역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용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는 거죠. 그 관심을 기존 사업자들이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파괴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그 CEO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바일 미디어 시장에서의 이쪽에 보면은 성공 DNA라고 볼 수 있는 작은 비밀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작 부분을 보면은 일단 1인 제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상파 방송사의 월화 수목금 드라마에는 평균 한 3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지만 여기는 한 1천만 정도의 제작비만 가지고도 꽤 괜찮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새로운 포맷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새로운 포맷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된 전 계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단말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거였죠. 유명한 그 피키캐스트의 이렇게 카드 형식의 뉴스 포맷이라든지 움짤 같은 것들도 관심을 받기 위한 거였고 네오토치폰트에서 만들었던 새로 영상이라든지 그 주인공이 단말을 통해서 나한테 말을 걸어서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들도 전부 이러한 실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72초 드라마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빠른 나레이션으로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에 넣기 위한 방법이고요. 거기에서 출연자들도 많지 않아서 스토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가고 두 갈씩 정보를 통해서 결론을 미리 말해줌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다른 데 관심을 돌리지 못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 오면은 또 이 부분은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들이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몬캐스트라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대부분의 컨텐츠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으로 보내는 거죠. 컨텐츠를 찾아서 소비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찾아서 컨텐츠를 보내주는 그런 혁신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쪽에 비디오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브랜드를 그 론칭하기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9개 플랫폼에 24명의 크리에이터가 만나가지고 104개의 컨텐츠를 거의 융단 폭격식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부분에서도 소비자와 직접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에게 맞춤으로 제공된 프리미엄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디어 심화 세션에도 자세히 논의가 됐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집어내는 비밀을 파헤치게 되고 그 비밀을 제작 과정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크리에이터가 성장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의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서 이 컨텐츠 파워를 올리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의 그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로 나타난 사람들의 매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2,570만 정도의 소비자 접점을 가지고 있고 피키캐스트가 한 1,300만, 트레저헌터가 1,171만, 비디오 빌리지 600만, 샌드박스가 500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제 KT를 한번 보시죠. KT 같은 경우에 총 IP 텔레비전 사업자하고 유성방송으로서 820만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자들은 모바일 방송국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매체력과 컨텐츠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매출을 공유하거나 PPL, 컨텐츠 판매, 브랜드 컨텐츠 부가 사업 등인데요. 매출은 흔히 플랫폼 45대 50으로 나누고 있고 컨텐츠 판매를 위해서는 유튜브 레드라든지 아마존 비디오 디렉트 같은 그런 그 구매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쪽 브랜드 컨텐츠 쪽에 가게 되면은 잘 만드는 컨텐츠 파워와 매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 기존 사업자들의 마케팅 니즈가 결합되면서 이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쭉 벌렸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서 초점을 맞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당연히 매출이 될 텐데요. 기존의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은 당연히 Q 곱하기 P입니다. 근데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E라는 인게이지먼트, 몰입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시장을 세분화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P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채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메꾸게 되는데요. 다수의 채널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메이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거의 5만 5천 개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트레저 헌터 같은 경우에도 2천 개 이상의 채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 부분을 보시면은 모바일 광고 단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제작 단가가 낮은 부분이 이 부분을 상쇄해주는 효과가 생기고 있고요.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몰입 부분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진출을 해서 Q를 올리는 부분은 컬처럴 디스카운트, 즉 문화 할인이라는 부분에서 큰 네거티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특정한 고객을 세그멘트를 굉장히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그 세분화된 고객에 대한 취향을 맞춤, 저격하는 취향, 저격형 컨텐츠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 부분으로 좀 시장의 성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2015년 결과인데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비교를 위해서 쿠팡, 작년에 굉장히 대표적이었던 그 스타트업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소프트뱅크에서 거의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지만 작년 한 경우에 그 5천억 정도의 매출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거든요. 지금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아니면 미래의 성공 DNA를 발견하기 위한 투자라고 놓고 보고 이러한 손실 부분이 잠재적으로 쿠팡의 사례처럼 후발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면은 이러한 작년도의 성과를 꼭 나쁘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미래 전망에서도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제 미디어 심화 세션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컨텐츠 사업자 중에 상당 부분은 전후방 산업이나 연관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모바일 컨텐츠 사업자가 뷰티 산업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이 과연 미디어 산업이냐라는 질문이 어제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현상이 모바일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어떤 그 비밀스러운 부분, 내가 발견했던 어떤 성공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관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다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좀 이 논의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체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은 지금 모바일 컨텐츠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소비를 하고 있지만 IoT 시대가 되면은 이게 모든 기기에 다 미디어 서비스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냉장고, 자동차, 책상,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서도 미디어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홀로그램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 자체도 매체가 되는 거고 이게 AR이나 VR 시대로 가면은 가상 공간까지 매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디어라는 서비스가 전후방 산업과 연관 산업으로 스며들어가서 자기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미디어 사업 영역이 아니다라고 현실점에서 보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미래에는 미디어 사업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시장은 기술적인 변화, 소비자들의 이동의 변화 아니면 다양한 그 사업자들이 상호작용으로 변화를 해나가게 되는데 그중에도 변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소비자 접점을 가지고 주목과 몰입을 이끌어내는 사업자가 결국은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영화죠. 이 모기 속에 있는 DNA를 가지고 이게 커다란 공룡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모바일 컨텐츠 사업자들의 실험에서 얻어진 이 DNA가 이 스타트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한번 꿔보는 거죠. 피키캐스트의 젊은 에디터들의 그 큐레이션 팀이나 메이커스의 어떤 그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 파워라든지 아니면 방송사의 그 고도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 아니면 72전화 NTP 그 네오터치 포인트들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형식의 포맷들 그리고
포털들이 이용자를 쓰기 편리하게 관리하는 그런 기술팀이나 통신사들이 나타내는 플랫폼이나 트래픽 최적화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서 이런 공룡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SDF 2016 미디어 심화 세션은 이 자동차 이야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1890년대와 1915년 사이에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 384개가 있었습니다. 이 384개의 기업들은 자기들의 성공 TN을 나누면서 결국 3개의 사업자로 뭉쳤고 그 3개의 사업자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많은 모바일 컨텐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성공적 DNA들을 공유하면서 최종적으로 공룡과 같이 거대한 또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